네, 형님이 뒤에 처참하다. 시판입니다. 뭐길래 그렇게 어렵습니까? 앞에 단어 두 개를 못했어요. 네, 뭐 하는 중인지 묻고 답하는 거였네요. 네. 근데 또 문장 세트 또 스피킹 안 해서 오늘은 하고 가세요. 네. 여기도 저번에 하고 가라 그랬는데 또안 하고 갔네. 자, 그래서 시작할까요?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He is doing. He is doing.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는 하는 중이다. 그는 하는 중이다. 요, do는 무슨 뜻이에요? 두요? 예. 이 하다. 하다란 뜻을 가진 무슨 시대장? 하다시 대장. 하다시 대장이죠. 근데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어요? ing. ing를 붙일 수 있죠. 그러면 do의 뜻이 하다인데, doing의 뜻은 몇 가지가 될수 있다 했나요? 네,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뜻이 바뀌는데, 그냥 네. 괜히 붙인 게 아니고 뜻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중이. 네, 그래서 하는 또는 하는 것. 네, 하는 이란 뜻일 때는 하다시에서 무슨 뜻으로 바뀌었어요? 하다시에서. 시가 바뀌는 겁니다. 뜻이 조금 바뀌면서 하는 중이 하는 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시? 네, 그렇죠. 네. 어떤 시죠? 어떤 사람, 요가하는 사람, 어떤 사람, 숙제하는 사람. 하는 것, 이란 뜻일 땐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이름 씨. 그렇죠. 왜 이름 씁니까? 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네. 대답으로 바뀌었으니까. 나는 숙제하는 것을 해야만 한다. 하는 것, 무엇을 해야 하니? 숙제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에서 doing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거예요. Hey, he is doing의 뜻이 그는 하는 중이다 하니까 이 뜻으로서 하다시가 어떤 시 됐는데 어떤 시 앞에 하는 중인이라는 뜻입니까? 무슨 시라고요? 하다시. 왜요? 하는 중인이니까 하다시라고요? 네. 어떤 예? 어떤 시라니까요? 시요? 어떤 시라니까요? 어떤 시 아. 아.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비동사 붙이면 합쳐서 무슨 뜻이겠어요? 하는 중이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넣으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주니까 하는 중인 하는 중이다. He is doing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he is doing은 그가 하는 중이다라는 뜻이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He is doing요. 예, 누가? He is doing 하는 중이다니까. 누가? 그가 하는 중이다. 누가 다 맞네요. 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아. 비동사? 뭐라고요?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죠. 비동사. 여기 떡하니 보이는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는 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돼요? Not, he is not doing. 그렇죠. He isn't doing. is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이젠트요? 예. isn't는 뭐의 줄임말이다? Is not. is not의 줄임말이니까. 그는 하는 중이다? He is doing. 그는 하는 중이 아니다? He isn't doing.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니? 그는 하고 있는 중이.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니?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니? 아, is he doing? Is he doing? 근데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었더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그 중에서 무엇이란 말의 what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네.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죠. He i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오케이. 그러면 riding은 원래 모습이 뭐였어요? ride. ride의 뜻이죠. ride의 뜻은 뭐예요? ride의 뜻은 타다. ride의 뜻은 뭐예요? 타다란 뜻이죠. 라이드의 뜻이 타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니까 뭐 붙일 수 있어요 뒤에다가? ing를 붙일 수 있죠. 그러면 라이드가 라이딩으로 바뀌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타는 중인. 타는 중인. 타는 것. 그리고 이것 타기. 타는 중인이라는 뜻일 때는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시? 어떤 타고 있는 중인. 타는 것 타기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이름 시. 무엇? 자전거 타기를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한다고?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 지금은 he is riding은 그는 타는 것이다예요. 그는 타는 중이다예요. 그는 타는 중이다. 타는 중이라죠. he is는 뭐에 줄인 말? he is는 he랑 is요. 오케이. 라이딩의 뜻이 여기서는 무슨 뜻이니까? 타는 중인.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아, 아니에요? 아, 타는 중인. 오케이. 하다시에, 타다라는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시요?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그러면 누가 다가 만들어지는 누가? He is riding. 타는 중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a bike의 뜻은? a bike는 하나의 자전거? 하나의 자전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타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무엇을 타고 있나요? 무엇을 타고 있나요? What? What? Is Is he ride? Riding. 오케이. 그래서 그는 무엇을 타고 있는 중인가요? What is he riding? What is he riding? 라고 물어봤더니 자전거 타고 있는 중이니까. 그쵸? 그런데 이 대답 듣고 싶어. 자전거 타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어. 자전거 타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그는 그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자전거 타는 중이야. What? 질문과 대답이 서로 잘 어울리나요? 네.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자전거 타는 중이니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is What? he doing? 그렇죠. 아이고 똑똑해졌네. 이제 뭘 배우는지 좀 아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바이크란 대답 듣고 싶어? 어 바이크요? 자전거란 대답 듣고 싶어? 왜 가끔 기지? 그럼 무엇을 타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으면 되겠네. 아. What is he riding?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어? 나는 자전거 타는 중인이요? 응, 자전거 타는 중인이라는 대답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자, 여기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네. 오케이. 이걸 너로 바꾸고 싶어요. 너는 뭐 하는 중이니? 하고 싶은 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합니까? You? 그렇죠, 너는 you죠. 네. 그래서 너 뭐 하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그렇지. 추석 동안 뭐 좋은 몸에 머리에 좋은 거 많이 먹었나 봐요. 아닌데. 오,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둘 다 뭐예요? 비동사. 근데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 you are.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he is. is니까. 그렇죠.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그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he doing? 오케이. 그럼 그들은 뭐 하는 중이니? 해볼까요? 그들이요?
그들이 영어로 뭐였더라? They? 그렇죠, they죠. 그럼 걔들 뭐 하는 중이야 하고 있으면 What are they doing? 오, 그렇죠. 내가 뭐 하는 중이지 하고 있으면 나는 뭐 하는 중이지? What am I doing? 와우. 오, 으쓱한데 뭐. 오케이, 그랬더니 그렸다. He is a leap. 이제 leading to leading to 뭐지? listening. 아, listening. speaking 안 하니까 아. 저러죠. speaking. 내가 왜 그랬어? 뭐라고요? He is listening to music. He is listening to music. 오케이. 그래서 혹시 뮤직이란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뮤직이요? 응. 얼마? 이제 어디 누군가? 어떤 어떻게 음악? 언제예요? 어디예요?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어떤 이에요? 어떻게 해요? 왜예요? 무엇?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그는 무엇을 듣고 있는 중이니가 되겠네요. 그는 네. 무엇을 듣고 있는 중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Is he? He listening. Listening. Hmm? 끝났어요? 얘는 왜 없어져요 갑자기? 아, to. 그는 무엇을 듣고 있는 중이니? What listening to? 뭐라고? Or what is he listening to? What is he listening to? 그 다음에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 중이니란 대답을 듣고 싶네. 음악을 듣는 중이요? What is he doin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그는 뭐하고 있는 중이야?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그랬더니 He is listening to music. He is listening to music. 뮤직이랑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he listening to? What is he listening to? 했더니 대답이 어? 뭐 듣고 있어? What is he listening to? 했더니 대답이 뮤직. 문장으로 대답해야지 단어로 대답해. 어. 누가다가 들어 있어야지. He is listening to music. What is 아. he listening to? 뭐 듣고 있는데? He is listening to music. 그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야. 아. 오케이. 그다음에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그랬더니 She is watching, watching TV. She is watching TV. Watching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Watch. Watching의 원래 모습은 그렇죠? 뭐예요? Watch. Watch의 뜻은? 시계. 어, 아. 시계? 어, 여기 아. 시계, 그녀는 시계 중이다. 아니. 물론 시계란 뜻도 오.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시계란 뜻에서 ing 붙인 겁니까? 보다. 오케이. 무슨 시라야지 ing를 붙일 수 있어요? 다시. 네, 시계는 무슨 시예요? 시계는 이름시. 네, 어떤 물건의 이름이죠. 네. 워치가 보다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하다시로서 ing 붙이는 그럼 워칭의 워칭이 문장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 아니면 뭐? 보는 중인. 보는.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들, TV 보는 사람들 또는 무슨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보는 것. 보는 것. 보기. 네, 무엇이 이름 시네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보는 중인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시. 뭐 비동사. 그래서 누가 그녀가 보는 중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녀는 무엇을 보는 중이니? 이럴 까 되겠네요. What is she watching? What is she watching? Watching TV. TV 보는 중이니? 이런 때까지 듣고 싶다면? What is she doing? 뭐 하는 중이야? TV 보는 중이야. 만약에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면 그녀가? What? 아, 네. 저녁을 먹는 중이요? 응. Have dinner. 그녀는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She is have dinner. 어? 아, 어? 그녀는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She is have dinner. Have dinner? 응. 이렇게? 해브의 뜻이 뭐예요? 해브의 뜻은 뭐예요? 가지다. 가지다. 먹다 이런 뜻이죠? 네. 오케이. 그럼 무슨 시예요? 여기서는 뒤에 디너, 저녁 식사가 왔으니까 이 뜻으로 쓰였고요. 오케이. 그녀가 저녁을 먹는 중이다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녀는 저녁 먹는 중입니다. Have. 그녀는 저녁 먹는 중입니다. She is having dinner 해야지. She is have dinner가 어딨나? Having dinner. 이렇게 하면 왜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돼버려요? 하다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죠. 네. 비동사 다 있는데 갑자기 아. 하다시가 또 나와. 아. 응? 비동사가 있었지. 그녀가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먹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먹는 중이다. 그러면 문장 속에 have를 써야 되겠어요? 여기에 ing를 붙이면 having을 써야 되겠어요? having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시험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두 개씩 틀렸네요. 어? 스피킹도 안 하고. 스피킹 안 하니까 이런 겁니다. 맞아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고쳐서 제출하세요.